네, 안녕하십니까. 문쉐이프입니다. 오늘은 바리스타맨의 계절 3월까지 한정발매, 최근에 한정발매인데, 패시플로라 샘플로 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시형, 패션프루트 과일, 싱그럽고 이렇게, 그 과일과 플로라, 꽃향이 섞인 그런 테마를 비누라고 하는데, 일단 맡아보면 그 패션프루트, 싱그럽고도 그렇게, 풍성한 그런 상큼한 그런 향이 아주 풍부하게 나는 것입니다. 기분 좋게 아주 기분 좋게 그런 향이 나는데 요 비누를 하도록 하고요. 면도기는 매크로 프로그레스 롱 핸들, 면도날은 트리트 클래식 지난번에 썼던 그세 번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는 야치 26mm 신세틱 브리소프트인지 브리소프트인지 네 이글 지브라 라고 하죠. 벌로고 그런 말. 그래서 여기 라벨도 보면 심장 그림이거든요. 심장은 이제 흰 글씨로 패시프로라 이렇게 했는데 좀 열정적인 그런 패션하고 관련이 있을 거죠. 패션 프루트니까 열정적인 심장이 벌컥벌컥하는. 그래서 좀 깔맞춤이 될것 같습니다. 옴니브 스페이스에서 엑셀시어 비에시비에서 좀 조금 무른 편이죠. 그래서 DS 코스메틱 레드볼에 핫스팟으로 떠서 레드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쉐이브는 바브501, 세이비부스터 레드밤 디테일 오일. 네, 시그러운 그런 패션프루트의 과일 향이 아주 기분 좋게 나고 있습니다. 센트노트가 시나몬, 버가모, 로즈하고 제라니움, 라벤더, 로즈, 제라니움, 라벤더, 플로라라는 것도 있고요. 톤카빈 있고, 주로 패션프루트가 향이 주로 시큼하게, 시큼한 그 향이 아주 기분 좋게 나는. 지난번 노르도스트 오렌지, 구운 오렌지, 스모크트 오렌지 향이 참 자연스러운 그렇게 풍방이 나는데 그 못지않게 또 패션프루트의 그런 향을 잘 살린 그런 비료 같습니다. 네, 역시 사단으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죠. 윌크리니 머러크루 프로그레스가 상당히 부드럽게 효율적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저도 면도기죠. 좀 그린 소피한 부지애한 그런 향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갈바늄 오일이 섞여 있다고 하거든요. 엘레간트하고 세련된 그런 좀 약간 스파이시 부지애도 섞여 있는 그린 부지애. 좀 패션 프루트 과일 향이 아주 풍부하게 시큼하면서도 아주 기분 좋게 나고 있습니다. 패션프루트 그 향만 먼저 떠오릅니다. 다른 배경적인 설명, 다른 향들은 플로라라는 게 여러 개 섞여 있는데 별로 그런 걸 모르겠고 제일 두드러지게 나는 향이 패션프루트의 아주 풍부하고도 약간 산성의 엑시딕한 그런 신맛 탱이하다고도 하죠. 향이 상당히 그 향을, 패션프루트 향을 좋아한다면 그 가접의 그런 향이 잘 살려진 그런 향의 비누네요. 예, 크로스크레인. 네, 아주 스무스하게.
인도할 때 주로 어떤 분들 이제 보통 정척 역 이송수를 하는데 그런 걸 좀 지켜주는 게 효율적인 연도가 깔끔하게 수행이 밀리는 데요. 네, 3차 도포하면서 도포하고 연도하면서 또 여기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패션 프루트의 그 신맛, 엑시디 카다니까 신맛이죠. 신근 향이 기분 좋게 납니다. 플레이잔타게. 네, 마지막으로 2로 맞춰서 어게인스트 그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향이 다른 꽃향 잘 못 느끼겠고요. 로즈, 장미나 제라늄이 좀 들뜨름한 그런 향은 좀 느낄 수 있는 건데 라벤더 좀 클린한 그런 기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름이 패션 프루트하고 플로럴 합성하니까 플로럴한 그런 요소가 또 있다고 하는데 네. 주로 패션 프루트 향이 압도적으로 많이 납니다. 그래서 면도할 때 어떤 분은 같은 방향을 하거나 뭐 방향 정척력 그런 거 관계없이 한 번 할 때도 이렇게 하고 두 번 할 때도 이러고 세 번 할 때도 다 계속 밀면은 민감한 피부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면도 후에 막 빠른 보르지도 많이 나고 자극이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부드럽게 밀면서 수행이 잘하는 방향으로 따라서 미는 걸 위드 그레인 정방향이라고 하죠. 그렇게 한번 밀어주고 그는 이제 그래도 수행이 잡히는 거는 이제 윗방 그러니까 그 다음 횡방향으로 밀면은 또 고방향으로 한번 밀어주고 마지막 역방향으로 하면은 그렇게 세 번으로 이렇게 방향에서 이렇게 하면은 부드럽게 하면서도 깔끔하게 밀려고 밀리는데 그런 걸 안 지키고 그냥 계속 한 군데 또 하고 하면은 피부가 면도날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청력을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즐기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픽업 타임 이렇게 폴리치 필름은 그렇게 하듯이 마지막 잔틀 좀 만져주면 남은 것들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주면 부드럽게 밀면서도 깔끔하게 세 방향으로 달리하면서 밀었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할 때 미처 못 밀렸던 그런 수염을 두 번째 첫 방향 역방향을 하면서 완벽하게 밀리죠. 세트 2니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오메 강남 스틸 콜드오버레인 소파 들어가겠습니다. Facial aftershave with hazel, facial tone은 Thayer's with hazel, rose petal, 장미 이파리. 이 페이셜 토너라고 하잖아요. 면도 후에 진정시켜주고 좀 모공을 닫아주고 토너 역할을 하니까 아스트린전트 위치에 성분이 좀 그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위치에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면도 바로 후에 그 다음 클럽맨 피노드 리저브 젠트 진 라임 진 시다, 그건 좀 시원한, 패션프루트와 비슷한 좀 시원한 향인데, 좀 여름 향이죠. 밤은, 베스퍼스, 바이스맨의 베스퍼스, 같은 바이스맨이죠.
네, 이때까지 패션 브루스의 그런 신맛, 싱그러운 그런 게 좀 반대향이라서 매칭은 안 되네요. 겨울 향이기 때문에. 패션 브루스는 좀 봄의 향, 또 여름의 향 같습니다. 네, 오늘 패션, 바리스타맨의 패션 프루트, 심장 모양 안에 흰 글자로 칼리그라피처럼 패션 프루트인데, 패션도 되고, 열매 이름 자체가 패션이니까, 열정, 열정, 옷 색깔이나, 그렇지만, 여기도 빨갛게 심장을, 열정적인 심장이 뛰는 열정을, 그렇게 라벨을 멋지게 아이디어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느끼는 패션 프루트와 플로럴, 패시플로라니까 플로럴 향도 있다고 하는데, 주로 느끼는 향은 패션프루트 향의 그 신맛이 두드러지나고, 베가못하고 제라늄, 장미 향도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모르게 섞였는지 라벤더하고 칼리나 섞였는데, 이렇게 섞였죠. 푸지해하면서 그런 복합적인 향인데, 그 플로럴보다는 패션프루트 향이 주도적인 그런 향이고, 아주 기분 좋은 그런 그 과일의 그 면담 내내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는 싱그러운 그런 향이었습니다. 네, 오늘 패션 프루트와 함께인데요. 머클 프로그레스 롱 핸들 431호 했고요. 트리트 클래식, 파키스탄에서 만든 트리트 클래식 세 번째 사용. DS 코스메틱 레드볼의 야치 26mm 신세틱 인조모 이불 지브라 문장이죠. 네. 네, 오늘 이렇게 면도 함께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